다셨습니다. 루센입니다. 로지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보이기 시작하는 10월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잡고 어떤 목표를 이루셨나요? 아직 그런 거 물어보기에는 한 해가 두 달 넘게 더 남았습니다만. 그치만 보통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런 대사를 해줘야 한단 말이야. 넌 너무 틀에 박혀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들의 올해 목표가 무엇인지는 전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캐릭터를 뽑고 간다는 목표들은 거의 다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탐구할 캐릭터는 유키 오에도입니다. 僕の 美しさに 존분히 癒されるといいよ. 오유키는 후열 마법 서포터입니다. 유이 앞, 마호 뒤에 위치해 있죠. 유키를 끝으로 이제 초기 프리콘의 플레이어블 캐릭터들은 전부 파생 캐릭터가 최소 하나씩은 나오게 됐네요. 이제 뉴 페이스들의 파생 캐릭터도 슬슬 추가해주겠죠. 그럼 오유키의 스킬들을 알아봅시다. 오유키의 스킬은 가장 HP가 낮은 아군 캐릭터 한 명을 중심으로 범위 내의 아군 전원의 HP를 중회복시켜줍니다. 이 스킬은 가장 TP가 낮은 아군 캐릭터 한 명의 TP를 중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 캐릭터를 중심으로 범위 내 아군 전원의 마법 공격력이 중상승합니다. 왜 평가가 좋은지 알겠습니다. 스킬 구성이 매우 알찬데요? EX 스킬은 전투 시작 시 자신의 마법 방어력이 중상승합니다. 5성을 올리면 대로 바뀌죠. 그러면 6번은 어떨까요? 학의의 댄스사 비의 계신의 고린가요? 오유키의 6번은 아군 전체의 마법 공격력과 행동 속도를 대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적 전체의 마법 방어력을 소강화시킵니다. 행동 속도 증가의 반값까지 모자란 게 없는 서포터 맞군요. 훌륭한 서포터의 표본이죠. 그래서 오유키는 클랜전에서 채용됩니다. HP, MP 회복의 공격력 증가에 행동 속도 증가에 마법 방어력 감소? 서포터로서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지 않나요?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우선 이 스킬의 TP 회복 루프를 보시면 이 스킬을 초반에 3번 사용하고 그 이후로도 상당히 자주 사용합니다. TP 회복은 국밥 스킬. 국밥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유버에 달린 행동 속도 증가와 마법 공격력 상승, 그리고 적반값, 여기에 1스킬의 범위 회복까지. 화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대체 이 캐릭터의 단점이란 게 있는 겁니까? 세상에 완벽한 캐릭터는 없습니다. 오유키의 단점은 TP 충전의 문제입니다. 아니, 강력한 스킬이? 어택하거나 아니면 강력한 서포터에게 들어가면 성능이 복사가 되는데? 하지만 오유키의 이 스킬은 TP가 가장 낮은 아군 한 명을 지정하고 있어서 핀포인트 충전이 어렵습니다. 하긴 수사렌처럼 한 번에 가리지 않고 다 채워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게다가 마법 파티에서 네네카를 자주 채용하는데 네네카가 사용하는 분신에게 이 스킬이 갈 수도 있죠. 어차피 사라진 분신에게 TP라니. TP만 빨린다면 그러려니 하는데 힐도 같이 들어가서 문제입니다. 은근히 회복 범위가 좁아서 네네카의 분신에 범위 1이 들어가면 오유키 본체 회복이 안 닿습니다. 오유키만으로 회복 충당하기엔 좀 부족하네요. 푸코로로 커버해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점들을 커버할 만큼 워낙 성능이 좋다 보니까요. 게다가 통상이잖아요. 통상의 희망, 자고위와 오유키. 그런데 이제 또 전용 장비를 받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9월 12일 일본 서버에서 오유키의 전용 장비가 나왔습니다. 범위를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오유키의 전용 장비는 마법 공격력, HP 자동 회복 스탯을 추가로 받았고 이제 1스킬은 힐 외에도 HP가 가장 낮은 아군을 중심으로 범위 내 모든 아군의 마법 공격력이 대증가합니다. 아니, 여기서 공격력 버프를 건다고? 범위를 늘려주지 않은 건 아쉽지만 공격력 지원 정도면? 오히려 좋아. 정리하자면 오유키는 공격 지원에 충실한 캐릭터입니다. 기본적인 공격력 증가와 ACP, TP 회복 같은 내구 지원 외에도 마법 방어 디버프, 행동 속도 버프 같은 화력 고점을 내기 위한 필수 요소들을 겸비하고 있어서 마법 파티를 구성하는 데 좋은 서포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유키, 어떤 캐릭터와 같이 편성하면 좋을까요? 오유키와 궁합이 좋은 캐릭터로는 마호, 야루, 쿄카, 유네카, 아카리, 카스미가 있습니다. 네네카도 쓸 수 있지만 1스킬과 2스킬이 분신에 튈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해주세요. 오늘은 오유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옛날 TP 조율을 활약했던 원본캐의 아성을 뛰어넘은 캐릭터네요. 다 좋은데 왜 하필 남자냐? 남자라도 성능만 좋으면 그만 아닐까요? 나가 오토코다! 애초에 이 게임은 프린세스 커넥트 리다이브라고 프린스 커넥트 리다이브가 아니라
이건 유키가 다 남자치고 예뻐서 생긴 잘못이네. 왜 너는 역해가 아닌 거냐. 이상으로 오유키 탐구 영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탐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루센이었습니다. 로즈였습니다. 아니 그래서 왜 남자냐고. 저 얼굴로 여자가 아니라는 건 직무유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많아. 근데 왠지 말하면 다음 녹음은 다른 곳에서 해야 할 것 같단 말이지. 너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게 정상적인 생각은 아니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 그래도 리마하고 유키만 있으면 유키가 낫지 않을까? 대체 왜 그 둘만 있는 게 전제 조건인데? 원래 인생에서 선택이란 건 최선이 아니고 착을 고르는 거라고 했어. 최악하고 착하고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님 취향이 설마... 아이 다 싫다고! 펄이고 여장감자고 다 싫어!